시청자 여러분, 도깨비가 요 백천 계곡 일대를 둘러보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주변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열먹어. 아이고 열먹어. 저 밑에 여러분께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열무가 실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제법 큼직한 놈이 아주. 아. 아, 아름다운 백천 계곡의 풍경을 보고 계신데요. 여기는 물이 상당히 깊은 곳인데 열무가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백천 계곡에 여기는 여러분 물도 맑거니와 주변의 풍경이 아주 대단히 멋있는 곳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풍경일수록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 천천히 걸으면서, 살펴볼 때만이 제대로 된 그림을 담을 수 있다. 뭐 도깨비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차로 타고 쓱 지나가면은 안 보이는 경치. 아, 좋습니다. 좋아요. 자, 여러분, 백천 계곡 주변에는 이렇게 아주 이쁜 장면이 여러분 많습니다. 자, 계곡의 물과 소나무와 물소리가 조화를 이루는 듯하고 소나무의 절벽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소나무는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여러분 들고 있습니다. 자, 현불사 로변에도 단풍이 이제 점점 짙어지고 있네요, 여러분. 자, 오늘 도깨비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구경을 하셨는데요. 자, 이런 아름답고 멋진 자연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사실 발전이 그동안 잘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도로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경상북도 영주에서 현불사를 오고자 하면은 거의 2시간씩 걸리는 때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위험하고 꼬불꼬불하고 대단히 위험한 어떤 그런 도로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또 볼만한 자연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또 외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오기를 꺼렸던 한 원인이 된 것도 여러분 사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보존되고 멋진 이런 환경을 또는 풍경을
에, 도깨비가 아무리 뭐 궁시렁궁시렁 해도 에, 말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자, 아름다운 자연이 잘 보존된 우리 에, 현불사 들어가는 입구에 에, 송림. 또그 송림이 뭡니까, 여러분? 자, 붉디 붉은 에,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금강송이라 그러죠, 금강송. 색깔도 좋고, 예, 멋있는 금강송. 자, 여러분들도 예, 각자 이 현불사 예, 들어가는 입구에 백천계곡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또 도깨비처럼 또 이렇게 에, 소형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천천히 에, 살펴보는 영상은 또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 에, 비싼 장비를 에, 잔뜩 갖추고 돈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또꼭 좋은 그림이 나오는 건 아니겠죠. 자, 백천계곡 일대를 에,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에, 도깨비가 여러분 굴러보고 있습니다. 아, 백천계곡이 에, 그전에는 국립공원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 백천계곡으로 태백산을 올라가는 등산로가 국립공원으로 여러분 지정이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절경이요. 에,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태백 인근 에, 이러한 비경이 이 산재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내년이면은 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대단히 좋아집니다, 여러분. 자, 이제 내년부터 에, 경상북도 경상북도 봉화군, 강원도 태백시, 에, 이두 지역을 에, 연결해 주는 에, 멋진 도로가 드디어 에, 오늘 도깨비가 살펴보니까 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도로가 좋아지면 사람이 오고, 사람이 오면 물자가 오고, 자, 정이 오고 가게 예, 된다고 여러분 볼수 있겠습니다. 도로가 좋아지면 여러분, 예, 이 지역으로, 예, 놀러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고, 대한민국에서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낙낙장성이 아직 무리를 이루고 있는 도깨비가 대한민국에 이런 장면은 몇 군데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꼭 한번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열목어가 뛰놀고 에,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을 가봐도 결코 뒤떨어지 않는 에, 멋진 자연 환경을 에, 그것도 깨끗하게 여러분 잘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맑은 물. 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예, 열목어가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도 신기한 일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자, 도깨비가 예, 집에서 추석을 보내고
멋진 한번 그림을 담아보기 위해서 백천 계곡을 지금 둘러보고 있는데요. 자, 한 시간 약간 더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여러분 3시간 가까이 지금 이러고 댕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태백산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는 곳. 자, 태백산 바로 아래 태백의 이웃 동네. 자, 여기서 언덕 하나를 넘어가면은 여러분 이 태백이 되는 것입니다. 태백. 태백 이웃 동네들은 수려한 자연 경관과 맑은 물과 기가 막힌 풍경을 지니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놀러 오시라고 자꾸 도깨비가 여러분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나무. 여러분 불타는 단풍 보이십니까? 이제 해질녘인데 화면이 좀 어두울 수는 있겠지만은 자연 환경이 너무나 잘 보존되고 깨끗하기 때문에 화면이 여러분 밝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이 좀 어두워졌는데요. 아무리 좋다고 자랑을 해도 모자랄 것 같은 백천계곡. 여러분 이 소나무 굵기가 보이십니까? 좋습니다, 소나무. 이런 소나무를 여러분 낙낙장송이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낙낙장송. 도깨비가 열심히 노력을 하긴 하는데도 여러분 이제 주변 환경이 상당히 어두워졌기 때문에 좋은 그림을 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현불사 입구에 유달리 붉게 핀 단풍.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은 현불사 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카메라를 돌려서. 아따, 물이 아주,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막네. 여러분, 이제, 이 송림을 지나는 것으로, 도깨비와 함께 하셨던, 여행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깨비는 오늘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잘 구경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요 앞에 가가지고 저 단풍을 보면서, 자,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백천계곡.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